쌀 100만 석으로는 부족할 듯 싶은데. 계속 비축을 한다면 요동정벌에 큰 차질은 없을 듯하옵니다. 군사들의 훈련 상황은 어떻소? 열심히들은 하는데 수가 적어 문제요이다.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을 협파하여 그 사병들을 흡수하면 어떻겠소이까? 그건 안 될 일일세.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인데 그들은 바로 위화도 회군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오. 큰일 났소이다! 무슨 일이시오? 하륜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신 하륜, 전하의 어명을 받잡고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의심을 풀고 돌아왔나이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어. 내 그대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충청도 도관찰사로 제수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신 하륜, 전하의 어명을 받자와 충청도 도관찰사의 업무를 신명을 바쳐 실행하겠나이다. 참 어이가 없구려. 지 대신 사지에서 지 목숨을 구제해준 은인을 한직으로 내쳐. 예상했던 일이옵니다. 이제 어쩔 셈이오? 충청도 도순 찰사로서 완벽하게 충청도를 장악하여 주군에게 힘을 보태야죠. 몇백 리나 떨어진 이곳에서 어째 힘을 보탠단 말이오! 주군, 삼봉의 눈을 피했기 좋은 곳이고 군대를 마음껏 양성할 수 있기에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사옵니다. 때... 네.